나요. 나요. 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어, 카메라 돌았네. 오감만 저 골목길 여행. 아니 감독님 오늘 무슨 콘셉트이시길래 저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오늘 와일드 푸드를 맛보는 길. 와일드 푸드요? 잠깐만 푸드 먹을 거잖아요. 아 그나마 먹을 거라고 하니까 기분이 그냥 싹 도네 엔돌핀이. 자 그럼 여러분 와일드 푸드를 맛보러 지금부터 가. 청정한 자연 속 신선한 먹거리가 가득한 만주. 이곳 어딘가에 숨어있는 와일드 푸드란 생소한 이름의 먹거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여기서 잠깐 와일드란 야생의 자생의 자연 그대로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요런 뜻. 여기에 푸드가 붙었으니 느낌이 좀 쎄하죠. 어르신들인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메 어메 시상이 이거 메뚜기 아니에요? 아 그럼 추억놀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 메뚜기를 잡으면서 추억도 생각하고. 어릴 적 이리저리 뛰는 메뚜기를 따라 종일 논뚝을 누볐다는 어르신들. 논에 가득한 메뚜기가 시간을 되돌려 놓는데요. 메뚜기는 서리가 내릴 이맘때면요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잡고 놀기에 굿 타이밍이랍니다. 아우 와 날쌔네. 빨리. 아 그것도 못 잡아. 어르신도 엄마, 와일드하네요. 죄송한데 지금 욕하신 거 아니죠? 언니 지금 웃자고 하는 건데. 그래, 옛날 버릇이스가 그러니. 와 간다. 요구 거기. 볶아서 먹어. 먹는 거예요? 예. 아 싫어 먹기 싫어. 안 먹을 거야. 우리 먹는 것이라고는 이런 거. 이런 것이 없지. 옛날에 이런 것이 간식이었어. 그래서 먹고. 먹을 게 귀하던 시절 맛도 맛이지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답니다. 치킨 먹으면 맛있다니까 기대가 좀 돼요. 어, 안녕하세요. 따님이신가 보네요. 네. 그렇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야, 벌써 소문 듣고 요리 준비를 딱 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다가 튀기는구나. 뭐 드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가 보면 뭐야? 여러분 이거 연기 아니에요. 레알 100%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저희 개구리는 어머니 안 찍은 걸로 해요. 우리 감독님이 개구리 편집할게요 어차피. 그래서 오늘은 이 메뚜기만 먹는 걸로 하는 거예요. 네, 메뚜기만 한다고? 네, 메뚜기만.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아지풀 줄기에 줄줄이 깨어온 메뚜기들이 고소한 들기름에 몸을 담그고 그 옛날 없어서 못 먹었다는 최고의 간식으로 재탄생합니다. 일단 색깔만 봐서는 바삭한 게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우와! 아 생각보다 지금 이 메뚜기 튀김이 되게 고소한 향이 나요. 오 정말 예쁘세요. 아니 먹어볼만 하겠는데요 이거? 네. 손 때문에 역시. 아 엄마! 진짜 내가 개구리 하지 말랬잖아! 저의 호소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야 말았으니 와일드푸드계의 터줏대감인 개구리 튀김이 결국 모습을 드러내고야 마는데요. 요 개구리들은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양식한 식용 개구리로 몸속에 이물질이 없는 지금 겨울 잠자기 전이 가장 맛이 좋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먹방 소녀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리포터도 극한 직업이네요. 정말 극한 직업이죠. 좋아서 그래요? 어, 안 미쳤어. 아 정말 눈 뜨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 나 못하겠어. 아 빨리 먹어. 아 이거 김 있잖아요. 바다에서 난 해조류고 김. 그 김 맛이랑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바삭하고 고소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맛있지요? 엄청 맛있네 언니. 네. 이 메뚜기 잡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다른 거 아니, 먹으러. 이거 먹고 가야 돼. 아니 다 먹었어요. 아니 네. 개구리를 먹어야 더 좋은 거야. 아, 보고 또 봐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이 비주얼. 30년 먹방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 부럽네, 이거. 아, 먹어봐, 맛있어. 야, 먹어봐. 야, 이거 개구리가 아니요. 이건 무엇이냐? 고기. 고기요? 응. 소고기요? 예. 치킨. 다리가 얘네가 이렇게 딱 다리가 여기 가 있잖아, 지금. 완주의 와일드한 맛을 정말 와일드하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뜯어요 이게! 응? 다리를 뜯었죠? 응? 이게 여러분 뭐냐면 개구리 뒷다리. 아니 한번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개구리 뒷다리예요. 자 먹어요. 진짜 못 먹겠어.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우와 맛이 신기하네. 뭐 맛이지? 그러니까 치킨처럼 바삭하고 어머니 그냥 치킨 먹는 것 같아요. 이게 긴장해서 땀 나는 게 아니라 맛있으니까 막 땀이 나네요. 건강해지려니까 몸에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야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생애 첫 와일드 푸드 시식 성공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따라 완주의 순수를 찾아가는 오늘의 여정. 이때 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저 최정의 텐션을 업시켜줄 신명난 노랫자락이 들려오는데요. 우리나라 8대 명당터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좋다! 에이야! 에이야! 그 옛날 농민들에겐 손발가도 같았던 지게. 그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다니며 불렀던 가락을 이곳 두억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다름이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요. 노래가 있는 곳에 먹을 게 빠질 수 없죠. 지게 가락뿐 아니라 두억마을에선 옛날 방식의 먹거리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참나무 향이 쫙 배어들게 구운 장작구이에 마을에서 재배한 연잎에 쪄낸 연잎밥까지. 이게 한상이 바로 두억마을의 이 건강한 맘을 담은 바로 그런 밥상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차린 두억마을의 와일드 밥상입니다. 엄니가 담그신 김치를 딱 묵은지를 올리고 한 입 딱 먹어볼게요. 아까 개구리 튀김 먹을 때랑은 너무 다른데요? 아 이게 바로 제가 원한 진정한 와일드 푸드라고요. 아니 이 맛은 지금이야. 지금 어쩌다가 두억마을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죄송합니다. 식사 중에 많이 놀라셨죠? 맛있게 드세요. 모르겠다. 완주! 완주! 완주의 와일드함은 농촌에만 있지 않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완주를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야, 여러분, 농촌을 벗어나서 제가 도심에 왔습니다. 야, 이 도심 공기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진짜 이번에 맛있는 거여야 돼,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요 구성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여기서 미래지향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음식이에요? 오늘은 정말 네.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있는 거? 이제 드디어 맛있는 걸 먹는구나. 설렘 가득 안고 따라 나섰는데요. 잠깐만 이게 뭐죠? 야.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와일드 푸드라더니 정말 스펙타클하네요. 그렇죠. 이거 정체가 뭐예요? 아 이거는요 별명이 고소이라고 해요. 미래식량이라고 해서 얘는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덩어리여가지고 네. 혹시 피자 좋아하시나요? 저 피자 완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피자도 준비했습니다. 미래식량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각광받는 거절이.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이미 반려동물의 먹이나 식용 곤충으로 애용되고 있는데요. 완주에선 이 거절이를 활용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피자와 이 막대 과자도 그중 하나죠. 이야, 살아 있는 것 같은 그런 탱글탱글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거절이 페페로지요. 자, 여러분
거절이를 품은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정도 넘치시네요. 이렇게 큰 거 주시고. 이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거절이가 듬뿍 올라간 피자예요. 맛을 볼게요. 와, 시간을 달려 미래로 건너가 봅니다. 미래의 식량 거절이 피자. 그 맛이 어떠냐면요. 입안에서 펼쳐지는 와일드함에 두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랄까. 엄청 색다르더라고요. 씹으니까 바삭하면서 그다음에 건새우 맛도 나면서 굉장히 고소해요. 피자도 맛있는데 우리 그거 만든 빼빼로 있잖아요. 이야. 세상 단 하나뿐인 독보적 비주얼의 초코 막대 과자입니다. 야생의 매력 가득 품은 거절이 과자.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웃긴 맛이 아닌데 계속 웃음이 나는 건 왜일까요? 웃다가 울면 큰일 날 텐데.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는 마성의 미래 식량이더라고요. 행수생. 얘네들이 하나씩 진짜 이게 바삭한 식감들이 씹히면서 뭔가 이게 고소함이 터지니까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이 더 좋아해요. 저희 어른보다 더 좋아해요. 오늘 만주에 와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음식까지 제가 와일드한 맛을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때묻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활력을 만납니다. 태고적부터 이어온 맑고 깨끗한 자연을 눈에 담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곳. 유일무이 와일드푸드의 천국 만지러 오세요.